2018 버즈비 TV 왕중왕전 그 2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 1부 끝나고 지금 잠깐 쉬고 돌아왔는데요. 저 뒤에 지금 이상한 게 있어요. 이상한 게 뭔지 모르겠는데 뒤가 되게 엄청 뭔가 되게 이런 이상한 느낌이 나요. 기운이 느껴져 뭔가. 그렇습니다. 자, 뭔가 뭐 마이크도 없는데 뭐 이렇게 존재감이 강한 무언가가 뒤에 있습니다. 자, 교영 씨도 올해 굉장히 많이 수고를 해주셨는데 오늘 리뷰 때 못 뵈서 너무 아쉽고요. 아니 이게 같이 있는 기분이라도 느껴져서 전 참 좋네요. 이게 말투도 들리는 거 같고 회사 같은 데서 이제 자르기 전에 자리 빼고 막 그런 데 네, 자리도 없고 마이크도 없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동식 마이크라도 하나 있어서 이게 어찌나 다행인지. 아니죠, 다행입니다. 오늘 교영 씨하고 함께 있는 것 같은 기분으로 같이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에서는 이제 가장 저희 컨텐츠 중에 양도 많고 네, 여러분들이 많이 또 봐주시는 기어 타임즈 네, 탑 기어를 바로 선정을 하고 맞춰주신 분들 추첨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기어 타임즈에서는 다양한 또 기어들이 탑 기어 후보로 나왔는데요. 작년 12월부터 스트랜드버그의 보덴 프로그 6. 네. 아, 그것도 올해 들어가는 거야? 그렇습니다. 그게 올해 들어가서 헤드리스. 그 좋다. 그거 좋아. 그리고 1월에는 다크글래스의 베이스 이펙터가 나왔어요. 마이크로 튜브 B7K. 그리고 2월에는 베일톤의 데퍼 앰프 미니 MES6 나왔고요. 그리고 3월에 팬더 USA 아메리칸 오리지널 60 프리시전 베이스. 지금 보면 2, 3, 4월이 다 베이스 관련 다 기어네요. 네. 예전에 한 2년 전인가 베이스 관련 기어가 싹... 네, 절반이 넘었던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4월 탑 기어 디지텍의 트리오 플러스 트리오, 네. 그리고 5월에 올인원 페달보드 프로페셔널 은총씨하고 함께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6월에는 팬더의 멕시코 팬더의 스탠다드 재즈 베이스 5연 또 베이스네요. 7월에 올인원 페달보드 세션 그리고 8월에 팬더 재팬의 트레디셔널 58 스트랩 그리고 9월이 쉐터 재팬의 SD224AL 메이플 모델이었습니다. 10월에 팬더 멕시코의 플레이어 스트라토캐스터 포페로. 아, 이거 좋았어. 이거. 네, 11월에 쉐터 재팬의 NV324AL 모델. 지금 보면은 연초에는 기본적으로 베이스 관련 이펙트들이 초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중간에 두 개나 올인원 페달 보드가 또 탑기어 후보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말이 되면서 갑자기 팬더와 쉐터가 나눠가지는 형국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재밌는 거는 팬더도 하나는 재팬이고요. 하나는 멕시코고 그리고 쉐터는 둘 다 재팬이고요. 네. 지금 팬더 쉐터가 지금 여기서 탑기 후배 올랐는데 지금 미팬은 명함도 못 내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3월에 하나 있습니다. 3월에 하나. 베이스? 프레시전 베이스? 그렇습니다. 프레시전 베이스 하나 있고요. 지금 기타에서는 연말에 가성비 좋은 재팬 멕시코 모델들이 엄청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네. 디지텍 트리오도 이지롱보단 못하죠. 그렇죠. 네. 네. 이지롱보다 못한. 될 리가 있나. 이지롱은 뭐 자체 뭐 충전도 필요 없고. 네, 그렇죠. 네. 잭을 이렇게 돌려 꽂으면 무한동력. 무한동력. 나 올해는 마누절에 대단하다. 뭐 하냐? 마누절 뭐 하지 진짜. 매년 걱정입니다. 아, 이지롱 짱이었어. 이지롱이 진짜 짱이었어. 이지롱은 근데 그 밑에 댓글 달아 주신 거 보면은 지금 두 번째 보는데 또 속고 또 검색했다는 분들 계시고 그게 너무 초반에 좀 진지하게 해가지고 진짜 속은 분들이 많아요. 이지롱. 아...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12개의 탑기어 중에서 과연 어떤 기어가 탑기어에 선정이 되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2018 기어타임즈 왕중왕은 병호 선생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자, 제가 뭐 이거 솔직히 다 아실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거는 나오자마자 왕중왕인 거 알았고 맞아요. 솔직히 그런 게 있습니다.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는 왕이 될 수도 있겠다? 아니다. 이렇게 조금이라도 좀 그렇습니다. 라이벌이 있었는데 이건 라이벌이 없었습니다. 그랬습니다. 2018 탑기어 12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지금 발표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네, 꿀보이스 정민경과 핑거스타일 기타로 황명흠이 함께하는 정흠 밴드의 기타를 맡고 있는 황명흠입니다. 네, 버즈비를 사랑하시는 만큼 정흠 밴드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광고. 좋은 타이밍, 깔끔한 타이밍. 자, 그럼 광고 보고 돌아왔습니다. 자, 35.1%의 득표율을
보였는데요. 솔직히 35.2% 조금 약한다. 한 50%인 줄 알았어요. 아, 맞아요. 생각보다 네. 약했어요, 저도. 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쉑터 재팬 일렉트릭 기타 SD224 올 이렇게 봐서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어마어마한 기어였죠. 은총 씨하고 네. 함께 리뷰를 해봤는데 네. 30점 만점이 나왔고요. 네, 30점 아, 맞죠, 만점이 30점 나온 맞죠. 최초의 단일 기타 기어였고요. 네. 그리고 심지어 셋 중에 둘이 사갔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 사갔어요. 진짜? 네, 네, 네 저도 사갔어요. 네. 우와. 저는 그 한 대 있었던 그 핑크, 핫핑크. 핫핑크 사죠. 네, 로즈우드 모델로 샀고, 은총 씨가 메이플 모델로. 네, 가져갔나? 저는 메이플인데 그 피가 없는 거. 네, 피가 없는 거. 아, 피가 없는 거 사죠. 그래서 저희가 둘 다 가져갔었던 모델이고요. 그리고 최초로 기타 단일 기타로 3명의 리뷰가 전부 다 10점을 줬던 기어였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생각보다 35%라는 득표율이 너무 오히려 더 적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58%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그렇습니다. 네. 기타미 그리고 실제로 10점 만점 잘 안 주잖아요. 네, 거의 없어요. 저희 네. 10점 만점 줄 때 진짜 마음 먹고 주거든요. 네. 야, 이거는 정말 이걸 안 주면 이 기타가 얼마나 좋은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아, 했을 때만 저희 10점을 드리는데 30점을 맞으니까 30점 맞으니 진짜 답이 없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2위는요, 작년 12월에 탑기어였던 보덴 프로그6가 12.2%의 득표를 네. 2위를 했고요. 이게 이제 뭐 워낙에 말도 안 되는 그 피치의 예, 정확도와 예. 깔끔한 톤과 이런 걸로 사실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충격적인 퀄리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거 저희 교영 씨하고 같이 리뷰를 하면서 그때 그 스트랜드버그 교영 씨 보고 싶네요. 뒤에 네. 게임하고 있어요. 우와, 무시무시하네요. 네. 아, 근데 1위하고 2위하고 근데 퍼센티 차이가 확실하게 나네요. 네, 확실하게 납니다. 왜냐하면 이게 12개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리고 이게 보덴이 11월 달쯤에 나오고 만약에 쉑터가 2월 달쯤에 나와도 안 뒤집힐 거예요. 계속 1년 내내 그렇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게 비율로 보자면 우리 6개의 악기 중에 58%였잖아요. 바이브레이저가 이건 12개 중에 35%니까 그러니까. 절반으로 줄이면은 뭐 더 많이 맞아요. 받았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해볼 수도 있겠네요. 자, 이게 사실은 보면은 연말 시상식 있으면 그 가까이 있었던 작품들이 큰 점수를 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프로그 6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연말에 나타났으면은 더 해볼만했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이 했어요. 네. 들어요. 12.2%의 득표를 아쉽게 2위를 차지했고요. 그런데 1등 하진 못했을까요? 네. 그리고 여기서 2019년도가 되게 기대가 되는 게 2019년도에 이제 1월에 무시무시한 기어들 12월부터 지금 막 튀어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것들이 과연 연말에 어떻게 될지 연말에 이것들을 잡을 수 있는 기어가 나올지 이것도 네. 많이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자, 이렇게 탑기어는 쉑터 재팬의 SD224 AL 맞춰주신 분들 중에 한 분을 병호 선생님이 직접 추첨을 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섞어서 우리 이 투표 전담 요원 네. 이교영 분을 이렇게 마이크는 안 드리는 거예요. 네. 뽑아서 그냥 좀 주시는 걸로. 네. 그래서 내 네, 생당님 생당 이분 뭐야? 생당이야? 네. 라즈베리 44. 네, 라즈베리 44 생당님. 네. 라즈베리 44. 둘 다 식재료를 네, 사용하셔서 생당. 이렇게 주셨는데요. 라즈베리 44 생당님. 네. 오랜만에 축하드립니다. 이분도 계시네요. 에이브릴 라빈 31. 44년생 닭띠 아니시네요. 44년 닭띠. 44년 닭띠. 몰라요. 네. 막 찍은 거야. 막 찍은 거 같은데. 네. 44년 58 70살. 58 개띠니까 46이 개띠잖아요. 네. 개 전이 닭이죠. 45 45 닭띠인가? 45 닭띠인가? 45 닭띠인가? 빠른 사사인가? 빠른 사사, 빠른 사사. 네. 네. 어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개띠보다요? 개띠보다 저는 사오닭이 맞구나. 사오닭이 아, 맞아요. 사오닭이 맞아요. 그러면 저 무슨 카드 같은 거 쓸 때 다 아버지 걸로 했던 얘기 아니야, 이거? 생당님. 44년생 아니세요? 아, 네, 지금. 44년생 아닌 것 같아요. 44년생 아니고, 네. 네. 그렇습니다. 44년생이 라즈베리라는 걸 쓸 수는 없을 것 같고. 아버지 걸 그대로 갖다 진짜 나쁜 사람일 수도 있겠는데 44년생은 아니지 예. 산수유라든가 예, 뭐 이렇게 나오면 네. 그렇습니다. 네, 저기 축하드립니다 생당님. 네, 액세서리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드링. 저희 그리고 이제 기어타임스도 한 줄평 탑 한 줄평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어타임스 탑 한 줄평 중에 또 역시 1위를 한 한 줄평을 병호 선생님이 직접 소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지금 한 줄평 쭉 했는데 다들 그 문장력이 기가 막힙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그 우리 오렌지 앰프의 그 흉폭함을 다 알잖아요. 생긴 거는 예쁘게 생겼는데 뭐 돌리면 막 뭐 뽀개지고 막 하니까
오렌지 킨타임포 듀얼 다크 50W. 뭐 와트 수도 필요 없죠. 마기 근육님이. 네, 마기 근육님이. 네. 안전핀 달려 있다고 수류탄이 과연 안전한 물건이냐? 네, 그렇습니다. 안전핀 달려 있다고 안전한 물건이냐? 네, 그렇죠.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게 이제 득표율 22.1%를 받아서 감쐬기가 달려 있는데 감쐬기를 만지면 폭발하고 반대로 만지면 소리가 안 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핀이야, 감쐬기가 아니라. 네, 안전핀인데 그게 위험하니까 달려 있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22.1%의 득표율로 일단 1위를 하셨고요. 네, 마기 근육이님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려요. 네, 마기 근육이님 근데 이게 정말 우리 다른 뭐 선정작들하고 좀 다른 게 이 기어 타임즈 탑 시청자 한 줄 평이 이게 워낙에 진짜 박빙의 승부였어요. 다른 건 그래도 1위가 팍팍 치고 가는데 분포도가... 이거 진짜 분포도가 장난 아니죠. 지금 보면 22%에 그 다음에 13%, 10%, 9% 세 분 막 난리거든요. 네, 그래서 2위 한 줄 평을 소개를 해드리면요. 2위 한 줄 평은 13%를 기록한 스트랜드버그 보덴 프로그 7의 머리도 없는데 되게 똑똑하네. 네, 그게 헤드리스였어요. 그거 1등할 수도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아무리 생각해도 난 마늘님. 그리고 보면은요, 이 시청자 한줄평에 지금 12개 후보가 올라와 있는데 이 중에 아무리 생각해도 난 마늘님이 무려 4개의 후보를 올리셨습니다. 3월에 올렸고요. 그리고 5월에 뭉쳐도 살고 흩어져도 사는 페달보드 드림팀. 네, 이렇게 해서 주셨고 6월에 1등만 못하시고 다 하셨네. 네, 사람이나 기타나 삐뚤어져 있어도 정도를 갈 수 있다 이렇게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난 한 놈만 패 이렇게 해서 메탈 기타의 네, 장르 특정에 대해서 네. 또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난 마늘님이 정말 빛나는 2위라는 생각이 들어서 특별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타이밍입니다. 자, 특별 선물은요 바로 어떤 아이템이 가냐면은 페달 튜너. 네, 플랜 웨이브스의 페달 튜너 PWCT20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얼마나 좋아. 이런 회사가 어딨어. 이런 회사가 어딨어. 얼마나 좋아. 어? 네, 교영 씨가 바로 한 줄평 맞춰주신 시청자분들 또 추첨을 해주시겠습니다. 백지. 백지가 나왔어요. 백지도 들어있네. 네, 이가현님. 와, 이렇게 정말 담백한 본명과 아이디 처음 봅니다. 리가현, 본명 이가현. 네. 네. 남성분인지 여성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중성적인 이름이라. 네, 가현씨 축하드립니다. 선물 보내드릴게요. 태진아 콩콩까네. 네, 태진아 콩콩까네님. 네, 정말 오랜만에 반가운 닉네임들 많이 보네요. 네, 가현씨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한 주평까지 봤고요. 그 저희가 이제 무게대전을 2018년도까지 계속 했었잖아요. 무게대전을 계속하고 이제 19년도부터는 저희가 직접 무게대전은 하지 않고 이제는 직접 미리 재해서 저희가 네, 이제 자료만, 데이터베이스만 자료만 확보하고요. 계속해서 네. 업데이트하는 그런 방식으로 할 건데 그동안 이제 그 무게대전을 진행을 해주신 김길도루님이 정말 어마어마한 집착에 가까운 그런 정리벽을 통해서 대단한 기록들을 많이 이렇게 자료를 남겨주셨는데요. 무게대전 결과 병호 선생님이 승률 54.9%로 정말 아쉽게 2위를 하셨습니다. 네, 승채씨가 57.1%로 그렇게 염원하던 무게대전의 승리를 거머쥐셨고요. 여기까지 이제 네. 네. 교영씨는 전 분야에서 꼴찌를 네. 꼴찌 네. 승률 34%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승채씨가 이번에 선물이 별로 좋은 게 안 갈 거라고 해서 엄청 많이 실망하셨는데 네, 승채씨 디젤 기타 케이블 스튜디오 블루 라벨 3 USA 에디션 3m 좋습니다. 큐텍에서 협찬해주신 선물 갑니다. 기뻐하시고 네, 정말 좋아하시겠네요. 멀리서 기뻐하십니다. 승채씨 한 해 동안 무게 열심히 맞춰주느라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김길도루님도 정말 대단한 기록 남겨주시느라 정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편히 쉬십시오. 그렇습니다. 편히 쉬셔야 합니다. 편히 쉬십시오. 다시는 오지 말라는 점. 뭔가 애도하는. 그렇습니다. 격려상 같은 거 없어요? 격려상 같은 거요? 네. 김길도루님은 뭐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 네. 김길도루님은 저희가 그래서 우리가 또 꼴찌한 격려상. 꼴찌한 사람. 네. 꼴찌한 격려상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저희가 이 무게 말고도 그 전장과 각종 여러 가지 자료들을 계속해서 남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 최고 전장, 가장 최고 무게, 그리고 가장 짧았던 길이와 가장 가벼웠던 무게까지 각각의 기어별로 해서 저희가 올해 거, 그리고 지금까지 누적 최고 기록까지 해서 조만간에 사이트상에 업로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얼마든지 자유롭게 퍼가실 수 있게 저희가 항상 파일로 준비를 해놓고 있으니까 필요하시면은 마음껏 가져다가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무게 대전 결과까지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주고 싶은 어떤 닉네임이나 아니면은 뭐 한 줄 평이 있었다. 내가 아 이분만큼은 내가 좀 따로 전해드리고 싶었다라는 분들이 있으면은 각자 특별 선물 드릴 수 있는 타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도 확보해놨습니다. 아 확보해놓으셨군요. 네. 누구 드릴 겁니까? 저는 그 매번 이렇게 번뜩이게 네. 댓글도 잘 달아주시고 참여율도 높은데 항상 2, 3위밖에 안 하시는 것 같아갖고 효빵님한테 뭐 하나 드릴게요. 아 네 효빵님 맞습니다. 효빵님 항상 저희가 보던 매번 올라오던 네 매번 올라오던 정말 많이 달아주시고 항상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효빵님께도 식로악기에서 협찬해준 페달 튜너 PWC-T20 네. 보내드리도록 자식. 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분들 네 저는 저거 왔어요. 네 그 버즈비 TV를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도 많은데 네. 사실은 그냥 이렇게 눈팅이라고 하죠. 눈팅만 네, 눈팅. 하고 계시는 분도 많아요. 그쵸, 맞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연말이라고 일부 적어주신 것 같은데 MS06215라는 분이고요. 네. 6년째 리뷰 챙겨보며 기타 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6년째. 그렇죠. 앞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버즈비 짱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네, 닉네임에 MS 마산인가봐요. 마산에 계신데. 네, 06215. 네, 06215님. 네,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총 씨도 드리실 분 있나요? 아이디는 EFYH1596이고요. 네. 그 뭐 현깔님 깔깔님이시고 현재 2년째 구독하고 있다고 하시네요. 동아리 활동하시는 것 같고요. 네. 그 뭐 아무래도 학생이라 가지고 이게 뭐 저기 예, 이펙터 사기도 좀 부담스러워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댓글을 좀 길게 달아주셨는데 뭐 네. 어쨌든 뭐 제가 이거 다 읽으면 너무 길고 마지막에 은총님 팬이에요 하셔서 제가 뽑았습니다. 네. 그러신 것 같아요. 굉장히 네. 사적입니다. 저는 네. 저는 사적이고 사적인 감정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깔깔님 같은 분이 여기 버즈비를 제일 많이 와야 되겠네. 댓글만 달면 상품 주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회사가 어디 있나? 야, 이런 회사 이런 회사가 어디 있어? 이런 회사. 댓글만 달면. 댓글. 축하드립니다. 계속 약간 웅시렁거리는 것 같아요. 웅시렁거리는 느낌이 네. 있습니다. 네, 뭐 지아 씨도 주실 분 있으신가요? 저는 우선은 댓글에 윈스턴 저질님이 워낙 많이 맞아요. 윈스턴 저질. 제일 기억에 남는데 그분은 이제 나중에 이제. 계속 선물을 드릴 거니까 윈스턴 저질님 그때 소나타인가 타가지지 않으셨어요? 윈스턴 저질님 진짜 작년에 어마어마하게 태어나시긴 하셨어요. 그래서 네. 네. 그거 말고 네. 피광 통기타? 아 피광 통기타 네 아른거리는 닉네임 빨이 좀 있네요. 피광 통기타 피광 통기타님 페달 튜너 PWC-T20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자 이제 가장 뭐 우리 그 선정작 중에 네. 가장 큰 우선순위를 가지고 계신 가장 높은 우선권을 갖고 계신 열혈 시청자상을 아싸 네, 발표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열혈 시청자상은 저희 그 리뷰어들과 제작진들의 투표에 의해서 네. 선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정말 한 해 동안 엄청나게 네, 리뷰를 네, 참여해주시고 고생해주신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8년 열혈 시청자상은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오케이. 안녕하세요. 오디오맨 건우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팀 도마랑 건우의 저열된 희망들 많이 들어주세요. 네, 2018년 열혈 시청자상은 김길도루님 축하드립니다. 네, 사실 김길도루님이 무게대전 이거 이제 정리해주시면서 네. 작년에도 상을 받아가긴 하셨는데 저희가 그때 공개방송 때 이거 앞으로도 저희 재밌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는데 이렇게까지 도와주시는 분이 사실 그렇죠. 어디 계세요? 지금 뭐 거의 스텝이죠. 네, 거의 뭐.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무게대전 안 하는 거예요. 네,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너무 죄송해서 그런 것도 좀 있고 사실 무슨 저희가 월급 드리는 것도 아닌데 정말 맞아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항상 이거는 애정이 없으면 맞아요. 절대로 해주실 수 없는 거라고 맞아요. 생각이 들어서 이거야말로 진짜 김길도루님이 열혈 시청자상을 받아가셔야 하는 게 아닌가 맞습니다. 그래서 무게대전의 마지막 해에 김길도루님께 저희가 열혈 시청자상을 드리고 아름다운 명예 졸업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아니, 이제는 이게 편히 대단한데요. 모든 걸 내려놓고 편히 쉬십시오. 네. 게스트 최다 승리상도 있는데요. 네. 게스트 최다 승리상 김은총님 3건.
네. 손예원님, 조강현님, 스텔라장님, 송지아님. 어마어마하죠. 사실 이거 게스트 뭐... 최고 승률 스텔라장님 100%, 손예원님 50%, 김은총님 30%, 조강현님 12.2%, 송지아님. 나 그냥 넣어준 거야. 나는 이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게 되잖아요. 예전에 와보고 한 번 했다가 그거 진 것까지 다 적어놨어. 그때 나 한 번 했는데. 컨트리보이 무슨... 문성님, 김은총님, 김영훈님, 정성환님 다 있어. 다 있어요. 네. 기가 막히게 이걸 다 찝은단 말이야. 그 저기 통계학과 나오셔갖고 무슨 기록원 가신 분 같아요. 국과생이다. 네, 어마어마하다. 이거 사실 이 시스템을 이거 하기도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하여튼 정말 올 한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김길도님 그동안 감사했고요. 네. 이제는 좀 편하게 네, 한평 다 하시면서 네. 기어타임즈 편하게 보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평만 달면 그냥 뭐 상품 주니까. 그렇습니다. 이쪽에 네. 하지 마시고 네. 그냥 편하게 다 네. 아니 이런 회사가 없는데 왜 혼자 그렇게 고생하셨어요? 네, 정말 그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오늘 2018년 버즈비티비 왕중왕전 함께 진행을 해봤고요. 네. 선생님부터 각자 리뷰어 한마디씩 올해를 마무리하는 소회를 남기고 네,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좀 도와주십시오. 예. 아니, 아니 이게 문장의 구조가 너무 스펙터클한 거 아니에요? 한 시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 이렇게 짠하냐. 아, 그래요. 뭔가. 네, 옆에서 제가 많이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썬데이 기탐도 우선 코너 속의 코너 기어 타임즈에서 이제 묻어가는 코너인데 뭔가 좀 변화를 좀 추구하려고 합니다. 2019년 아직 제가 최 PD님한테 얘기도 안 했고 하지만 혼자 생각하고 있는 게 좀 몇 개 있어가지고. 그렇군요. 예. 좀 더 다가갈 수 있고 좀 더 좋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더 노력하는 그런 2019년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교영 씨도 간단하게 한 말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년 1년 더 열심히 해서 네, 내년에는 자리와 마이크를 받을 수 있는 한 해를 만들겠습니다. 네. 네. 저희 플라잉 독과 교영 사랑해 주세요. 네, 은총 씨. 아, 네. 한 해 이거 저거 돌리느라 이거 안 하고 하면 안 돼. 아 예. 또 이러고 하세요? 네, 한 해 저랑 같이 이거 저거 노브 돌려 보시면서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도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돌려 보면서 네, 재밌는 이펙터 많이 리뷰하고 함께해요. 도대체 왜 웃긴 거지? 왜 웃긴지 모르겠는데 계속 웃기죠. 네, 그렇습니다. 좋겠다. 야. 네, 오랫동안 어쿠스틱 타임즈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끝났어요. 저희가 말은 듣지 말라고. 아니 어쿠스틱 타임즈 채널 폐지된 것처럼 얘기해. 네, 오랫동안 어쿠스틱 타임즈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저희가 이번에 이제 유튜브에 썸네일을 바꾸면서 구독자도 조금씩 더 많이 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더 신경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19년에는 조금 더 발전된 모습으로 다가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2018년도도 저희 좋은 기어들과 함께 좋은 한 해를 보냈습니다. 많은 리뷰어분들이 고생해 주셔서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좋은 악기들을 계속해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2019년에도 계속해서 좋은 기어들 여러분들께 좋은 리뷰로 전해드리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2018년 무술년이 지나서 이제 2019년 기해년이 곧 예. 옵니다. 기어타임스 해방의 해. 내가 사장님 기해년. 네, 사장님에게서 더욱더 자유로워져서 여러분들께 더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상품 협찬해주신 협력업체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남은 상품은 내년 탑기어 선정 시 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 당첨되시는 회원분들은 전화번호와 주소 회원정보에서 정확한지 한번 확인 다시 해주시고요. 버즈비 전화 잘 받으셔야 됩니다. 일반 전화하시면 꼭 받아주세요. 상품은 1월 내에 발송됩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버즈비TV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